정부가 전국의 석탄공사 광업소 세 곳을 단계적으로 문을 닫기로 계획하면서 폐광 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삼척 도계 지역 주민들은 반대 투쟁위원회를 꾸려 집단 행동에 나서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계 지역 가행 탄광 특구 지정 하라! 삼척 도계 지역 주민 수백 명이 종합 폐관 주차장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25년에 대한석탄공사 도계 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폐광 지역 경제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도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섯 가지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계속 운영될 민영 탄광을 지원 유지할 수 있는 탄광 특구 지정과 내국인 면세점 설치, 폐광으로 인한 탄광 노동자의 합당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광되는 석탄공사 부지를 지역에 환원하고 광해 복구를 동시에 시행할 것과 국내에 유일하게 남게 되는 민영 광업소에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일본도 지금 구시로 탄광에서 60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도계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본같이 도계에는 도계 석공을 폐광시키게 돼 도계는 생산 특별 지역으로 만들고 비대위와 도계 주민들은 2000년 10.10 생존권 투쟁, 2018년 발전용 무연탄 납품 투쟁 성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 사항을 관철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도계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폐광 계획에 따른 대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여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